리복과 무신사의 콜라보, 친한 친구처럼 든든한 그런 옷이 나오겠구나 싶었어요. 꽃톡티가 연출될 수 있으니 바나, 손이 자주자주 가고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데일리템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보통 이런 옷들의 특징은 디테일이 과하지 않고 편하다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데일리템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재밌는 콜라보를 보여드릴까 해요. 바로 리복과 무신사의 콜라보. 저는 제품을 보지도 않고 이 두 브랜드의 이름을 듣자마자 아, 그런 옷이 나오겠구나 싶었어요. 스포티함을 간직한 채 굉장히 베이직한 옷, 실물로 받아보니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야기와 아이템은 겉만 봤을 때 드라마틱한 감동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어 친한 친구처럼 든든한 옷장의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제가 느낀 이번 리복바이 무신사,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다드한 기본 구성, 그리고 곳곳에 리복만의 재밌는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었고, 또 나일론 등 가벼운 소재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데일리를 좀 더 가볍게 또 멋스럽게 채워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아이템은 메탈 나일론 셋업이에요. 이 아이템을 보면서 느낀 첫 인상은 우리의 어떤 일상에든 잘 어울릴 수 있게 디자인됐지만 브랜드가 보여주고자 했던 자신들만의 무게는 또 놓치고 싶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자켓을 보면 거의 나일론 소재의 셔츠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나일론 특유의 가벼움은 느껴지면서 컬러의 발색은 깊게 띄었기 때문에 소재의 가벼움과 짙은 발색의 공존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런 소재의 아이템 무슨 운동할 때만 입는 옷 마냥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곤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은 크게 들지 않죠? 제 생각엔 카라를 차용하고 밑단, 그리고 소매에 밴딩을 사용하지 않아서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복의 자켓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아우라가 연출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옷의 마무리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 보시면 왼쪽 하단에 간결한 로고 플레이와 부착된 지퍼들 모두 리복 로고 형태를 띠는 고급스러운 지퍼가 사용돼서 브랜드의 색깔을 적절히 잘 노출했다 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팬츠 역시 같은 소재를 사용해서 특유의 깊은 발색을 엿볼 수 있었는데, 자켓보다도 그 특징들이 좀 더 간소화돼서 따로 크게 말씀드릴 만한 디테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말하자면 허리와 밑단이 밴딩으로 되어 있는 것? 아, 밑단에는 이렇게 지퍼가 채용돼서 스타일에 맞게 재밌게 연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사이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자켓은 S 사이즈인데 팬츠는 또 L 사이즈예요. 상하이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크죠? 물론 착용자의 취향에 따라 사이즈는 많이 갈리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저와 같은 실루엣을 원하신다면 저처럼 상하이 사이즈를 여유 있게 거리를 더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도 팬츠인데, 자켓만큼이나 큰 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되는 클래식하고 팬츠예요. 이 제품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나일론 팬츠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이면을 보여주는데, 나일론 팬츠는 바스락바스락 빳빳한 느낌이었다면 이 제품은 바스락거리면서도 신축성을 겸비한 착용감 좋은 팬츠? 거기다 포켓 디테일로 심심할 구석이 없을 아이템인데, 팬츠 하나만으로도 심심치 않은 포인트를 줄 수 있고, 메탈 나일론 자켓과도 셋업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어 굉장히 재미난 요소들을 더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메탈 나일론 팬츠보다 전 이 제품이 더 마음에 드네요. 이 제품 역시 사이즈는 L 사이즈인데 M 사이즈를 착용하면 너무 슬림하게 딱 맞더라고요. 저는 좀 더 낭낭한 느낌을 내길 원했던 거니까 사이즈 선택 시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은 상하이 대비가 재밌는 스웨트셔츠와 팬츠. 이 두 제품도 대놓고 멋있다라는 느낌보다는 편하고 가벼운 무드를 필두로 구석구석 브랜드의 무게를 살짝 얹었는데, 스웨트셔츠를 살펴보면 여유 있는 피팅감에 일반적인 아이템 같지만, 양 사이드를 자세히 보면 활동성을 더한 디테일이 있고, 사용된 15리림 모두 강하게 조이지는 않지만 탄성이 좋아서 조임없는 편한 착용감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아, 참고로 시보리는 무조건 짱짱한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착용자의 목적성에 맞게 부합한 시보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가장 좋은 시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보리 립의 의도는 우리의 일상을 압박하지 않고 조금 러프하게 풀어주기 위함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또 립만큼이나 굉장히 소프트한 원단이 사용되었는데, 기모 안감으로 겨울에 따뜻하게 또 편하게 착용하기 좋은 데일리템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함께 착용한 팬츠는 아마 이번 콜라보
있다고 해서 장식적인 디테일의 삽입을 참고 참다가 폭발한 아이템이지 않나 싶은데,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테이프 디테일로 바지의 원판과 사이드의 대비가 재밌는 아이템이에요. 사실 받아보기 전에는 너무 과한 디테일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코디에 녹여보니 사이드 디테일이 생각보다 코디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포인트 요소로 재밌게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화제성 있는 콜라보에 비해 타 브랜드의 아이템들과 대비가 되는 특징이 크게 없다는 점이에요. 이런 사이드 테이프 디테일의 팬츠는 사실 많이 존재하잖아요. 물론 이 팬츠에 사용된 테이프는 빈티지함이 엿보이는 텍스처에 밀도감도 있기 때문에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웨어러블한 포인트 팬츠로 잘 활용할 것 같지만 선택은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저는 좀 더 낭낙하고 힙한 느낌을 주기 위해 한 사이즈 업해서 L 사이즈를 착용해봤는데, 정 사이즈를 가시면 포톡티가 연출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느낀 두 브랜드의 콜라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적절히 채워줬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는데, 저는 제작 지원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들을 좀 더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나일론 시리즈 아이템들만큼은 크게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데일리에 있어 든든한 미들구석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나일론 소재이지만 깊은 발색이 저한텐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암만 좋다고 해도 자신만의 까다로운 기준으로 5번, 10번 생각해보시고 홍보 쇼핑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우리 반바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